4월 30일 오늘의 중국입니다. 로이터입니다. 중국 통계국이 2020년에도 중국의 인구는 증가했다고 29일 발표했습니다. 다른 일체의 숫자는 발표되지 않았고 단지 중국의 인구는 증가했다는 문장 하나만을 발표를 했습니다. 파이낸셜 중문입니다. 인도의 코로나19 창궐로 중국이 남아시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코로나19가 창궐함에 따라 인접 국가로의 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팔의 일일 신규 환자는 3월 100명 미만에서 현재는 3,000명으로 늘어났고 양성률이 인도보다 높은 25%까지 올라가서 바이러스 전파의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자넨드라 샤 전 네팔 국왕과 국왕의 아내인 코말 샤도 감염이 됐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도 4월 초 하루 추가 감염자가 수천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3,500명으로 다소 줄기도 했지만 힘겨운 대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스리랑카에서도 감염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3월만 해도 세계 최대 백신 생산국인 인도는 이웃 국가들에게 백신을 공급함으로써 지역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힐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백신 수출은 거의 중단되었고 이 자리를 중국이 재빨리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파키스탄에 이미 수백만 도스의 백신을 공급하고 있고 목요일에는 200만 도스가 더 들어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BBC 중문입니다. 미국 군함 한 척이 랴오닝호 전단에 섞여 항해하고 있는 위성사진이 공개되어 전 세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미군이 랴오닝호를 가지고 놀았다는 시각에서부터 호위함이 역할에 실패했다는 의견까지 주로 중국인민해방군이 망신을 당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일부 타이완 언론들은 군사 전문가인 양위승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위성사진만으로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측이 의도적으로 전단을 넓게 포진해서 미군을 의도적으로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요. 이 경우 전대를 편성하면서 위협감을 낮추려는 의도라고 합니다. 중국과 미국은 2014년에 해공상봉 안전행위 준칙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양측 군함이 만났을 때의 행동 준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각서에 따르면 단독 항행 중인 선박은 편제 함대를 만났을 경우 그 사이를 통과하면 안 됩니다. 환구시보는 만일 위성사진이 사실이라면 미군 함정이 이 각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FI 보도입니다. 중국의 랴오닝함을 비롯한 6척의 함대가 27일 일본의 오키나와 본도와 미야코섬 사이를 통과해서 동해로 북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랴오닝함의 헬기가 센카쿠섬 근처까지 비행을 했습니다. 일본은 이 6척의 함대나 헬기는 일본의 영해나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신화사입니다. 23일 11시 23분 중국의 우주정거장 코어 모듈이 발사에 성공해서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축전을 보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축하했습니다. 리커창 총리와 왕후닝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가 베이징의 우주비행통제센터에서 발사 상황을 지켜보았고 짱 요사 중앙군사회 부주석은 하이난성의 원창 우주발사장에 가서 시 주석의 축전을 읽었습니다. 중국의 우주정거장은 중국이 독자적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유인 우주정거장으로서 2022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과학실험과 기술시험, 종합개발, 우주자원 활용 능력을 갖추고 응용과 발전 단계로 전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입니다. 홍콩 최초의 위성 골든 바우히니아 1호와 골든 바우히니아 2호가 산시성의 타이위안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세계의 산동성 동부지역의 원격센싱 위성, 시험위성, 실시간 이미지 위성, 소행성 관측 위성 등 모두 7개의 위성도 함께 발사되었습니다. HKATG의 후밍위엔에 따르면 이 두 개의 저궤도 마이크로 위성을 시작으로 HKATP는 레이더와 적외선 위성을 포함한 더 큰 위성을 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 위성들은 GBA, 즉 홍콩을 포함한 광동 대부분 지역을 대상으로 이미징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중국일보입니다. 중국이 전자영업집주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업자 등록증에 해당되는 영업집주를 전자화해서 연도보고서 제출, 법인인감 제작, 세무, 사회보험, 공적금, 부동산 등기, 공공자원 거래,
담배 판매 허가, 은행 계좌 개설 등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차이신의 보도입니다. 테슬라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지만 주가는 화요일 4.53% 하락했습니다. 테슬라의 1사분기 4억 3,800만 달러 이익 중에 1억 100만 달러는 일론 머스크가 암호화폐가 현금의 좋은 대안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라고 말한 비트코인 보유분 중에 10%를 판매한 액수입니다. 블룸버그입니다. 중국 당국이 독점금지법의 다음 대상으로 텐센트를 선정하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텐센트의 경우 알리바바에 부과된 28억 달러보다는 적은 최소 100억 위안, 미화로는 16억 달러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박사 선정 뉴스입니다. 어제 제공해드린 뉴스 중에 2020년 중국 인구가 13억 4천만 명이라고 한 부분은 저의 오보였습니다. 13억 4천만 명은 2010년도 중국 인구였습니다. 어제 오후 중국 인구 관계된 정보들이 여러 개 중국의 인터넷상에 올라왔었는데 그중 제가 본 숫자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보도들이 모두 삭제돼서 확인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중국 당국이 인구 감소를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만 외신에 의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중국 국가통계국이 인구가 증가했다는 한마디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황상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저는 중국의 인구는 감소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뉴스를 대하고 보니 역시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중국 관련 보도들과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최대한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오늘의 중국을 지지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심층 분석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